주민이 중심이 되어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활용하고 낭비되는 예산은 줄이는 주민참여 예산제도. 여러분들은 주민참여 예산제도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저는 주민참여 예산제도에 참여하고 있어요. 제도가 있다고 들어보기만 했어요.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뭔가요? 주민참여 예산제도에 참여하고 계신 분도 혹은 처음 들어본 분도 있으실 텐데요. 오늘은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알아보고 더 나아가 활성화 방안과 향후 계획에 대해 얘기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도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집행, 결산, 활용까지 모든 예산 과정에 주민이 참여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이와 같은 주민 통제로 건전한 지방 재정을 운영하여 재정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주민 참여 예산 제도는 언제, 어디서 최초로 시행되었을까요? 1989년 브라질의 포르투 알레그리시에서 세계 최초로 실시된 이후 남미, 유럽, 아시아, 북미, 아프리카 등 전 세계로 확산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많은 나라에서 주민 참여 예산 제도를 시행하고 있을까요? 전통적 예산 결정 과정과 주민 참여 예산 결정 과정을 비교해보면 그 답을 찾을 수 있는데요. 전통적 예산 결정에서 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지방 예산을 확정했다면 주민 참여 예산 결정에서는 주민이 참여해 함께 예산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과정에서 소외되었던 주민이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통해 핵심 이해관계자 내지는 동주체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운영 형태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주민이 직접 제안하는 주민제안사업과 주민제안사업은 아니나 주민참여를 거치는 일반참여 예산사업입니다. 주민제안사업은 예산 편성 한도가 설정되어 있으며 주민이 주도적으로 사업 선정을 하는 주민주도형과 예산 편성 한도가 미설정되어 있고 주민이 참여적으로 사업 선정을 하는 주민참여형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다양한 순기능을 갖고 있는데요. 모든 예산 과정에 주민이 참여하게 되면서 지역 주민의 의사는 보다 폭넓게 반영되고 재정의 민주성 및 투명성의 강화로 긍정적인 효과를 끌어내기도 합니다. 또한 따뜻하고 행복한 지역 공동체를 구현해냄으로써 주민들의 삶의 질은 더욱 높아지게 됩니다. 정말 좋은 점이 많은 제도네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언제부터 시행하게 됐나요? 우리나라의 주민참여 예산제도 발전 과정을 알고 싶다면 다음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2002년 참여정부가 들어서고 주민참여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광주광역시 북구는 2003년 3월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대한민국 최초로 도입하게 됩니다. 이후 주민참여형 예산 편성 제도를 권고하며 점차 주민참여 예산 활동이 활발해졌고 2011년 3월 행정안전부가 지방재정법을 개정하면서 주민참여 예산 제도는 의무화됩니다. 법제화된 후에는 각종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해 법적, 제도적 참여 기반이 마련되었는데요. 2014년 5월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주민 의견서 첨부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개정되었으며 2015년 5월에는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평가조항을 신설해 우수 자치단체를 선정하여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8년 3월에는 주민참여 예산제도에 대한 정의를 지방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에서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로 개념을 확대하고 주민참여기구 설치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다양한 개정 작업이 이루어졌는데요.
이에 그치지 않고 최근에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현황 및 주민의견서 공시를 의무화하고 모든 사업에 대해 주민의 참여 방법 및 우수 자치단체 선정 주기와 세부 항목을 규정하며 주민의 참여 범위를 넓히는 동시에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속적인 확산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주민참여예산기구는 2017년 202개, 2018년 214개, 2019년 224개, 2020년에는 234개로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본 제도의 활발한 참여는 다수 언론의 호평을 불러일으켰고 자치단체와 행정안전부는 전략적인 홍보를 펼치며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켰는데요. 행정안전부는 동영상, 카드뉴스, 리플릿, 우수 사례집과 같은 콘텐츠를 제작 및 배포해 홍보 기반을 구축하였고 각 자치단체에서는 특색 있는 다양한 홍보를 펼치며 주민 참여 예산 제도를 알리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아, 저도 주민 참여 예산 제도 홍보를 여러 번 본 적이 있어요. 많은 곳에서 참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도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곳은 어디인가요? 우리나라의 주민 참여 예산 제도 우수 사례를 알고 싶다면 다음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